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자, 장중방송 진행하도록 하죠. 자, 지금 상당히 장 흔들림 심하고 힘들어요. 자, 그러나 전략대로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 나머지 셀트리온 헬스와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 핵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벌써 던지라 그랬어요. 예전에 배상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이 손 안 들고 있어요. 밑으로 폭락 나온다 그랬습니다. 폭락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물량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호입니다. 그나마. 그리고 장 돌아 쓰려고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강하게. 그러나 기관의 구조를 봤을 때, 기조를 봤을 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지수 사수하려는 어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700 여기 저점 라인 2660 여기만 안 깨면 큰 문제는 없으나 자 안 처지고 뚫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물이 보시게 되면 자 개인은 다 던졌고요. 2300계약 외국인이 던지던 거 1000계약 던지던 거 지금 1300계약으로 받아주면서 기관과 송 바뀜 나오고 있으나 이거는 큰 문제 없어요. 개인만 안 들어올리고 기관 외국인이 적당하니 받쳐주면 상관없다. 그리고 콜옵션 개인이 초반에 30억 36억까지 샀던 거 던졌어요. 15억 그것을 기관이 슬 받아준다. 그래서 지금 지수 터나는 데는 지금 시도가 나오고 있다.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 없어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절대 금지라 그랬습니다. 안 갈 겁니다. 아마 잘 개인이 다 지금 800억 기관 외국인 거 다 받고 있거든요. 안 갑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IT 대폭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철강, 자동차 잡아주고 나머지 힘 없는데 셀트리온 승부 들어갔습니다. 예. 유로님 잘 하셨고요. 전략이 몇 개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져나온 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전략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짧게 끊고 나와도 되고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해서 반등 시도 나오면 지금 27만 한 5-6천원대 지금 평균 단가 맞춰놨어요. 여기서 계속 매수했어요. 비중 늘렸습니다. 그냥 늘린 게 아니라 시장 턴하는 거 보고 늘렸어요. 조건 기관 외국인 그러니까 기관이 개인 물량 받아줬어요. 그리고 콜옵션 던지는 거 보고 4-4 승부 걸어 깨지면 269,000원 깨지면 짧게 손절 1,000원 2,000원 깨지면 여기 들어갔잖아 여기 한 3,000원 정도 깨질 수 있는데 추가 물량 1% 깨지는 겁니다. 그거 감안해야 돼요. 이 세상에 100% 없습니다. 여기 깨지면 감안하고 자 여기 딱 그려 놓겠습니다. 여기 깨지면 손실 감안하고 1% 추가 손실입니다. 1% 절반 이상 던지라 그랬고 머리가 띵합니다 지금. 그러나 시장의 형태도 그렇고 이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죠. 돌파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돌파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깰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들어올려요. 밑으로 팍 깨졌지 기관이 개인 거 손 든 거 받았거든요. 외국인도 같이 받아주면 더 좋고요. 기관이 별로 밑으로 패대기 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뚫으라고 폼 잡고 있죠. 지우야 싫었냐? 싫어. 쫄지마. 볼벤 하단이야. 깨지면 총산에 1% 손절이야. 1% 손절. 10%냐? 1%다. 그럼 기업님은 한 1% 깨질 용이 있으면 들어가세요. 다른 사람 나 책임 못 져요. 우리 방원들만 책임질게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책임감 없고 다른 책임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니까 본인들 책임 안 해서 알아서 하시고 우리 팀원들은 제가 방송으로도 되고 채팅으로도 되니까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 깨지면 1% 깨질 각오하면 들어가세요. 위에서 피했잖아 이렇게 지우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걸 대응을 못해가지고 지금 좀 그러는데, 그러면 두 번째 전략이잖아요. 빠질 때첫 번째 전략, 여기서 기업님처럼 짧게 끊고 노는 거. 그죠? 두 번째 전략은 들고 갔다가 여기서 추가해서 여기 인근에 반등 시도 나오면 얼마 안 깨져요. 본전 내지는 약간 수익 나와요. 이거 장 반등 나오니까 나올 수 있어요. 밑을 더 깬다고요? 셀트리온 시총 상인데 5% 깨졌는데? 얼마 더 깨져야 될것 같아요? 반등을 한 번은 논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문제라서 그렇지. 그럼 여기서 끊고 놓으면 돼요. 27만 5천 원이면 추가 매수였으면 손절 구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신세계 살수 있다고 포인트 줬어요. 올라갔습니다. 자, 채팅 날린 중국 본 사람. 본 사람 7번 날려보십시오. 신세계 포인트 줬어요. 그리고 LG생활건강 포인트 줬어요. 안 빠졌어요. 본전 내지는 살짝 올랐던지. 양봉 섰거든요. 양봉 섰어요. 신세계 더갈것 같은데요. 들어간 사람 없죠? 이거 분명히 탈출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명히 며칠 전부터 안 좋다고 셀트리온으로 접근하자 했습니다. 안 던진 사람 지금 마이너스 7%예요. 셀트리온 제약 분명히 밑으로 처진다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안 던진 사람 마이너스 6%입니다. 코스닥 쳐다도 보지 말자 그랬어요. 오늘도 개인 들어온다 했습니다. 개인 들어오네요.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포기했어요. 들어오다가 초반에 포기해서 초반에 200억 들어오다가 코스닥 포기 절대 안 해. 왠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물 타는 것 같아. 물 타면 보내줄 것 같아요. 안 보내줘요. 반대매매 나오고 있답니다. 가슴 아프지만 반대매매 나오고 있대요. 이거 안 깨야 되는데 깨면 실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손절은 한번 하고 두번 논다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해야 돼요. 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물량 좀 쌓아놨죠, 그죠? 26만 9천원 여기가 좀 쌓아놨어요, 그죠? 이거 깨지면 손절하면 돼요. 절반 들고 있는 거 절반.
자, 현재까지 기간이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간이 들어올리다가 팍 던지지 않으면 현재 정도는 지킬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이 손 그러니까 밑으로 안 때리고 적당히 좀 내려 들어올려주고 한 5, 6일 샀던 기간 개인이 다 던지고 이러면 설 받아가지고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지금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가능성 위쪽으로 좀더 열게요. 코스닥은 세게 안갈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 매도 많고요. 셀트리온 제약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야, 이거 지켜야 되는데. 이거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 일봉 필요 없어. 이거 나눌게. 여기 선물. 여기 고스피. 자, 배팅은 했고요. 그냥 대응만 하세요. 26만 9천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추가로 들어간 거 1% 미만입니다. 1% 미만 손절.
더 빠지면 가지고 있던 거 그것도 좀 더 축소하세요. 근데 현재까지 뚫으려 그럽니다. 뚫을 수 있다고 일단 60% 이상 점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일단 그러면 들어갔던 거 손실폭 대폭 축소 내지는 약간 수익입니다. 271500 오케이. 위에서 한 1% 깨졌잖아요, 그죠? 1% 좀 넘게 깨졌겠네. 여기서 그럼 1호니까 40 가면 3000원 정도, 45 가면 3000원 아닙니까? 수수료 빼고 손실 별로 없습니다. 1시간 20분 남았는데 현재까지는 얘들이 기관이 안 던지면 지수 좀 잡아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외국인도 500억 밖에 안 던졌어요. 500억 몇천억 아니에요. 500억입니다 500억 그죠? 그리고 코스피 마이너스 0.46입니다 코스닥 하지마라 이거 마이너스 2.5입니다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세게 뚫으면 갔다가 약간 튕기고 반등 27만 9천원 넣지 마란 법도 없어요. 여러분들 매수 단가 잊어야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전략대로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상하게 한 겁니까? 분명히 제 전략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서 들어가서 비중 안 커요. 여기 10번 중에 2번 들어갔습니다. 2번에서 3번 사고 싶은 거에 30%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전체 비중에 한 10%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종목이 몰빵하지 마라 그랬어요. 30% 중에 10번이다 하면 두세 번 들어갔으면 10%잖아. 10% 깨질 때 유로님처럼 여기서 짧게 끊든지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60일선 지지되면 주가 매수해서 반등 나오면 끊고 나오겠다. 그 전략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전략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현재 올라가면 수익입니다. 오히려 밑에서 잘 잡은 사람은 시장 상황과 셀트리온이 5%까지 빠져야 되는가 와 주가 하락하면 몇 프로 더 빠질 건가 그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애들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샀네. 가만 내버려 둬야 될 것인가 부터 그리고 이거 돌리내는 거 이거 이런 거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개인이 다 던지고 기관 외국인이 선물 받아주고 현물도 외국인 기관이 다 받아주고 기관이 패대기 치고 싶은 생각 없어 보인다니까요. 받쳐줘야 되겠다 생각한다니까 오늘은 코스닥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손 들어야 잘못했다고 손들어야 된다니까요. 보이십니까 이게? 7% 6% 9% 40%입니다. 40% 여기서부터 보이십니까? 15,000원에서 7,000원 왔어요. 7,000원 네이처 셀 한가 두드려 맞고 20% 맞고 10% 맞고 또 10% 두드려 맞고 있어요. 팔아라 그랬어요. 봐서 HLB 갑니까? 안 가요. 신라젠 갑니까? 안 가요. 삼성바이오 할 필요가 없어. 분식집
이거 두개 흔들리고 안 좋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어제도 줄여야 된다고 한 2, 3일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고, 할라면 셀트리온 들어가자 그랬어요. 프로그램에도 줄이고 있다. 여러분들 사실 28만 4천 원이었다 칩시다. 28만 4천 원. 그죠? 평균 단가가 여기거든요. 그럼 만원 깨졌어요. 3% 조금 넘게 깨졌어. 3%. 10% 이런 거안 깨졌잖아요. 그죠? 만 원이면 3% 조금 넘게 깨졌네. 그래. 그것도 비중의 100% 깨졌습니까? 비중의 10% 3% 조금 넘게 깨졌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적당히 하면 만회할 수 있다니까요. 아, 머리 너무 아프네. 내일장 상당히 걱정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적당히 물량 틀어야 됩니다. 틀으라 그랬고. 여기 올라가면 여기서 많이 샀기 때문에 평균 단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손실 별로 없어요. 안 끊은 사람이라도. 야, 근데 이거 안 깨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간이 붙들어지고 있으니까. 아휴, 진짜 힘 빠지네요, 진짜. 여기 코스피 보면 불고스름하잖아요, 그죠? 야, 참 여기 때리고 있잖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갔던 애들, 그죠? 이거 사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사라 안 그랬어요 분명히. 아침에 김 여사님 별론데요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엄봉 떨어지고 있는데. 야, 이거 봐라, 이거.
자, 길게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또 찾아뵙죠. 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